나볼게요. 지금 차수열 AN에 대해서 요기 성립할 때 A31. 이거는 사실 제일 기초적인 풀이긴 했고요. 제일 기초적인 풀이는 A6 더하기 A15가 61이다. 그러면은 A 플러스 OD, 그냥 첫째 항과 공차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14D가 61이네. 그래서 2A 플러스 19D가 61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A8 플러스 A16이 70이 됐으니까 A 플러스 7D가 A 플러스 15D가 되는데 그게 70. 그래서 2A 플러스 22D가 70이다. 그러면 이 두 개 연립해가지고 A랑 D가 다 구해질 거 아니에요. 얘랑 얘가 지금 연립하면은 D든 A든 다 구해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1만원 새로 신 다음에 31로 접근하는 게 제일 기초적인 풀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항의 합을 봤을 때는 뭐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면 등차 중앙이 존재하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말했죠, 이 두 개의 중간항이 쓰려면은 더했을 때 짝수가 돼야 돼요. 기대지 마. 자, 얘네 두 개 더하면 몇이야? 21이니까 얘는 그 등차 중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존재해야 안 해? 하지. 얘는 몇이 등차 중앙인 거야? 오, 두 개 더하면 이제 24니까 이 두 개 합은 A12의 두 배와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A12라는 거는 몇인 건 거야? 35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거고, 그러면은 A6이랑 A15를 굳이 이걸 한번 나타내보면요. 자, 12 입장에서, A12 입장에서 A6이라는 거는 몇 D를 빼야 나오는 거야? 6D를 빼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라는 거는 12 입장에서 몇 D를 더 해야 나오는 건 거야? 3D를 더 해야 나오는 건 거죠. 그럼 두 개 더 했을 때 70-3D가 됐을 거고, 그 값이 지금 저 계산인 6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아, 그럼 3D라는 거는 몇이다? 9다. 그래서 D가 몇이다? 옳지, 3이다. 그리고 A12가 35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AN을 구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A31, 31번째 항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12번째 항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12번째 항으로 31에서 12면 몇 칸 차이나요? 빼면 몇이지? 11칸. 그러면은 11칸? 11칸? 9칸. 그러면 9D 이렇게 되는 건 거죠. 11칸. 11칸. 맞지? 자, 그래서 35 더하기 여기 3 곱해주면은 57? 맞나? 네. 오케이. 계산하면 몇인 거야? 92. 오케이. 요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AN 찾아가지고 30 넣어도 되고요. 요거 연립해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풀이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다가 이제 등차 중앙까지 보는 눈을 이렇게 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4번 해봅시다. 84번. 자, 등차수열 마팔 S1, X2, 땡땡땡, XN 그리고 30의 공차가 2일 때 자연수의 값을 구해라. 이거는 몇 번째인지. 어, 왔네? 수라야, 니 진짜 내가 미안하다 할게. 어, 진짜 미안. 아니, 수라 어제 나한테 내 톡으로 내 얘기 그럼 안 가는 거야?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얘가 안 오는 생각도 싶어가지고. 어, 맞아, 안 오는. 자, 우리 뭐 하고 있냐, 요수라야. 개념을 하고 있고, 284번 풀이야, 이 시간이야. 자, 같이 보자. 자, 일단 얘를 첫 번째 A1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30이라는 게, 여기가 첫 번째 항일 때 몇 번째 N지는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예요? N개죠. N개에다가, 하나, 둘, 두 개 더 있는 거니까, 여기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옳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등차수열은, 항에서 항을 빼가지고 이제 공차에 대해서 식을 소유를 했단 말이죠. 위에 몇 칸 차이 나는 애니까? N 플러스 3칸 차이 나는 거니까 빼면 이제 N 플러스 1 D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공차 2를 집어넣어주면은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 그게 30 빼기 빼기 8일 거라는 거죠. 그럼 몇인 거야? 30? 8이 된다. 그럼 N 더하기 1이 몇이 된다? 19가 된다. 그래서 N은 몇이다? 18이다. 자연수의 값은 18. 요거 몇 번째인지만 세워서 빼는 연습을 하세요, 등차수열. 자, 85번.
자, 다음 식 f(x)는 이건데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자,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는 이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옳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그 나머지를 계산을 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은 1-a 더하기 2, 3-2가 됐을 거고, 두 번째에는 1을 넣자. 여기 3 플러스 a가 됐을 거고, 세 번째에는 2를 넣자. 4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돼서 뭐 6 플러스 2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요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고, 그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이 등차 중항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중항의 두 배가 이 양옆에 있는 이 두 항의 합과 같다. 6 플러스 2a. 전개해주면 6 더하기 2a는 9 플러스 a가 돼서 넘기면 a고 빼면 몇인 거야? 3이 되는 거죠. 상수 a 값은 3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자, 등차수열 AN을 첫째 항부터 제 8항까지 합이 104고, 제 9항부터 제 16항까지 합이 360이다. 자, 8항까지 합이랑 16항, 그 다음에 24. 자, 이게 제가 원하던 문제거든요. 잘 보세요. 첫째 항부터 제 8항까지 합을 우리가 S로 표현하면 S 뭐라고 하지? S8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9항부터 16항이 됐거든요. 자, 9항부터 16항이면은 16항까지 합해서 S8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항부터 24항은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24항까지 합해서 16항까지 합을 빼버리면은 17항부터 24항까지 합이 남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 좀 차수열 몇 개 좀 나열해 볼게. 이렇게 해서 칩시다. 내가 이걸 차례대로 3개씩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일 거고, 여기는 A4 더하기 A5 더하기,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7 더하기 A8 더하기 A9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A로 묶어주면, 아니면 A에다가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기 A 플러스 2D가 될 거고요. 그럼 얘 계산하면 몇 A야? 3A 플러스 몇 D? 3D가 됩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게. 얘는 A4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A 플러스 3D에다가 A 플러스 4D에다가 A 플러스 5D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몇 A에다가? 3A에다가 3, 4, 5 더하면 몇이지? 4 곱하기 3. 그치, 12D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잘 보세요. 3A는 그대로 됐고, 3D에다가 몇 D를 더해주면 12D가 되는 거야? 그치, 9D를 더하면 되는 거죠. 왜 이런 거냐면, A1에서 A4까지 원래 더하기 3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2에서 A5까지도 더하기 3D가 되는 건 거죠. 그 다음 A3에서 A6까지도 더하기 3D가 되는 겁니다. 그럼 총 합쳐서 이 앞에 있는 항에다가 9D를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오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도 뭐라고 쓸 수 있게 되냐면, 얘도 얘 입장에서는 3D 앞에 있고 3D 앞에 있고 3D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합 3A 플러스 12D에다가 몇을 더한 건 거야? 그치, 9D를 더한 값이 얘가 됐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액초에 등차수열인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3개씩 합으로 내가 항을 새로 만들어도 그 애도 결론적으로는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보세요. S8, 그 다음에 이 16에서 8이라는 것도 여기 8개까지 한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9부터 8개 더해주고, 그 다음 17부터 또 8개 더해준 걸 얘기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이 아이도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거죠. 여기까지 되나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는 공식을 쓰고 뭐 푸냐, 아니면은 그냥 이 규칙성을 이용해서 푸냐기 때문에 이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9항부터 16항까지 합이 몇이래? 360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몇이 더해졌는지 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몇이 더해졌지? 빼면은? 256? 맞대.
그럼 여기에서 또 몇을 더하면 되는 건가요? 256을 더하면은 17번째부터 24번째 항까지 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등차수이기 때문에. 아하, 그럼 답은 360에서 256 더해주면 몇이게? 616. 그치, 616이 답이 되는 건가요? 할 수 있겠네요. 요거를 옆에다가 좀 써놔주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S10 그다음에 20-S10 S30-S20 이게 등차수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보세요. 이거 빨간색이 왜 잘 안 나오지? 부디인 건 알겠네요. 응. 근데 이거 왜 첫 장 이거냐고? 아니 왜 256씩 더한 거랑 무슨 상관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등차수열 이룬다는 건 거고 공차가 있는 등차수열이라는 게 포인트고 여기까지는 구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S8이랑 S16만 이거는 얘를 얘기하는 거지 모든 등차수열이 저렇게 합을 했을 때 구디라는 건 아니잖아. 얘 같은 경우는 등차 훨씬 세죠. 왜냐면 A1부터 A8까지 더한 거랑 그 다음에 A16부터 9부터 16까지 더한 거랑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공차는 이까지가 8D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 8D가 68, 8개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8D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64D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공차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이 등차수인 AN의 공차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거는 이 S24-S16 얘란 말이에요. 얘. 근데 우리가 지금 활용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개수가 지금 똑같은 것들끼리 등차수열을 합해갔으니까 8개 더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8개 더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8개잖아. 여기까지 돼요. 등차수열이 개념. 어? 그러니까 저 적으신 게 그냥 일반 개념. 요거 아 그치 이거는 그렇지 니 듣고 있는 거 맞지? 아, 예. 어 오케이 네. 옆에 이제 참고 삼아 써나가는 거고 요거랑 요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을 했을 때
근데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진검다리로 더해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더해도, 그러니까 규칙성 있게 묶어줘서 합을 하면은 등차수열 자체가 이게 간격이 일정하다 보니까 얘네도 등차수열일 수밖에 없어요. 등차수열을 웬만하면은 뭐 곱했다거나 어떤 모든 항에다가 아니면은 모든 항에다가 뭐 몇을 뺐다거나 그렇게 해도 등차수열 계속 유지를 합니다. 막 항마다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합공식까지 쓰지 않고 요 세 번째 항이잖아요. 이 수열 입장에서는 뭐 세 번째 항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더해가지고 공차 차단해서 구하자는 겁니다. 자, 94번 할게요. 94번.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9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지 구하고 그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수열의 그 특징을 좀 잡을게요. 첫째 항이 음수야 양수야? 음수고 공차가 4니까 JK 모르겠지만 대충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까지 계속 음수만 더해지다가 요 항을 더하는 순간 갑자기 더하기 1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최소값은 언제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이 부호 변화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마지막 음수를 더할 때까지만 최소가 되는 건 거고 그 다음부터 계속 더하기가 되어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9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세우자. 몇엔? 4엔. 그치. 자, 1 집어넣었을 때 몇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9. 그래서 마이너스 몇이 붙어야 돼? 이게 3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이걸 먼저 찾는 거예요. 4엔이 33보다 커졌을 때고 n이 4분의 33보다 커졌을 때고 그럼 8점 땡땡땡땡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첫 번째 양수가 몇 번째에서 나오는 거야? 아홉 번째에서 나오게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더해버리면 이제 최소가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음수가 몇 번째까지 a? 8까지는 8까지 요까지 더한 게 최소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a 8까지의 합을 몇 항까지 합이 최소화 되는지 구하고 제 8항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S8을 구해봅시다. 자, 2분의 자, 첫째 항 2배 하겠죠. 마이너스 몇이 되게? 50? 합이 된다 그러지.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1 빼면 몇이야? 7 곱하기 공차를 곱하시는 거예요. 이 등차수 합공식 외우셨나요? 그 다음에 몇 개를 더하고 있는지를 곱해. 몇인 거야? 8. 옳지. 자, 마이너스 58이랑 플러스 28이죠. 계산하면 몇이게? 마이너스
30이고 그냥 곱하기 4가 돼서 몇이 된다? 마이너스 120이 팝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95번 갈게요. 자,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 잘 못 푸신 분들 잘 보고 요 정도 풀 수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자,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자연수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자, 일단 100이 5의 배수 아니야. 그럼 100과 200 사이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나머지가 2가 된 수가 몇이었을까요? 100과 200 사이에서 5로 나눴을 때? 102였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 숫자는 어떻게 찾냐면 이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기 때문에 공차가 5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5를 나면 돼. 5를 나면 몇인가요? 100? 7. 7이죠. 얘 예, 5로 나누면 나머지 2인 거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몇을 나면 되는 거야? 그치. 100 뭐라고? 10. 그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럼 200 근처에 있는 마지막 아이가 몇인지를 찾고 싶은 건데 자, 일단 찾아볼게. 이게 결국 내가 지금 나열 하다 보면은 무슨 수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1번만 먼저 세워보자. 자, 5n 이렇게 될 거고 첫 번째 항이 몇인 거야? 100인 거죠, 102.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102가 나오게 하려면은 몇이 돼야 돼, 이게? 97. 오, 땡큐. 자, 97이 될 거고요. 20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언제 200을 초과하는지 먼저 봅시다. 자, 그러면은 5n일 거고요. 얘 넘어가면은 200에서 97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몇이 개예요? 맞지? 그러면 n이 5분의 103보다 커질 땐 거고 20점 땡땡땡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번째 항부터 200을 초과해버리는 거야? 그치, 21번째 항부터는 200을 초과해서 내가 이제 계산하면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0번째 항부터 102까지 항만 계산해주면 되는 건 거고 그럼 다 계산할 수 있어. 왜냐하면 등차수열의 합이고 첫째 항 있고 공차 있고 개수가 나왔기 때문에 공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분의 여기 첫째 항이 2배 몇이게요? 그치. 자, 더하기 내가 지금 S20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1 빼줘서 몇인 거야? 곱하기 5 해주시고요. 공차 그 다음에 몇 개 더 하고 있어? 20개 이렇게 쓰는 거죠. 계산만 하면 되겠지. 여기 10 쓸 거고요. 204랑 19 곱하기 5 하면 몇이게? 95 맞나? 곱하기 10 요 계산하시는 답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이거는 이제 도형에 거울 먹는 건데 이거 말도 길고 수열은 이런 게 많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해봐야 돼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이 위에 두 점 F'랑 F가 있는데 Y축 위에 점 P0,N 자, 얘 0,N이고 자, 삼각형 PF'F는 FPF'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게 직각 이등변이 돼버리면 여기가 45도고요. 근데 얘도 마침 이게 수선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이 삼각형 안에서는. 그러면은 야랑 야랑 야도 길이 같아져요. 45도, 45도가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같다는 거고 그럼 내가 이, 여기 이 길이 같다는 거에서 요 길이가 지금 몇이라는 거야, 좌표 보니까? n이죠. 그러면 f는 몇 콤마 몇이래? n,0. f'는? 그치. 왜냐면 길이가 n이니까 너도 n, 너도 n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세 변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세 변 요구 얘기하는 겁니다. 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자, 이게 수열이 문제가 조금 다양하거든요. 이게 규칙성을 발견해서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00항 아니 뭐 하다못해 20항 요런 거면은 이 아이의 규칙성을 정확하게 발견을 해서 내가 이제 나중에 뭐 하백교 시그마를 하면은 시그마로 푼다거나 해야 되는데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면은 단순 나열로 노가다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방법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 숫자가 생각보다 작네? 그럼 일단 나열을 먼저 해보자. 나열이 무조건 풀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N이 됐으니까 내가 첫 번째랑 A1을 찾는 건데 A1이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0,1, 마이너스 1,0, 1,0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0, 1,0, 0,1. 그러니까 요게 PF-F가 되는 건데 이 빨간 세 변 위에 정수좌표가 몇 개 있냐? 그게 A1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꼭지점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죠. 왜냐면 얘 0,1이고 얘 1, 마이너스 1, 1,0이니까 또 한 개 더 있지. 뭐게? 여기 0,1. 그치! 여기 마이너스 1,0이잖아. 여기 0,0 있잖아, 여기 0,0.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네 개. 네 개. 자, 여기 4 쓸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쓰지 잘 보세요. 자, A2. 자, A2면은 이제 AN이, 아, N이 지금 2가 된 거니까 이제 0, 몇이 된 거야? 0,2가 된 거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0, 여기도 2,0. 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몇 개냐는 건데, 일단 꼭지점이랑 여기 원점은 그대로 똑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0도 있겠죠. 여기 한 개 더 있을 겁니다. 추가. 여기도 1,0 하나 더 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뭔 거냐면, 혹시 1,1이 여기 들어가는가? 자, 얘는 지금 기울기가 몇이에요? 1이죠, 1. 마이너스 2,0이랑 0,0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아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칸 올라갔을 때 한 칸 올라가면 1,1인데 그게 이 직선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울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칭이니까 당연히 1,1이 들어갔을 거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만큼 증가했을 때 1만큼 떨어진 점이 여기. 그러니까 1,1이 들어가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럼 얘 A2를 쓸 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몇 쓰지 마시고 원래 거에다가, 원래 거 지금 모양이 사실 유지는 되고 있잖아요. 그 위치 자체가. 거기서 추가된 거를 그냥 쓰시는 게 낫습니다. 요것도 방법이에요, 수열은. 어쨌든 하나, 둘, 셋, 네 개 추가됐으니까 일단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도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3. 자, A3 봤을 때 두 번째까지에서는 우리가 사실 규칙은 발견 못 하거든요. 못 하다 못해 한 네 번째 안까지는 가보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3,0, 3,0. 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일단 맨 첫 번째에서 정수 좌표에 포함됐던 꼭지점과 0,0 그대로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1도 있고 2도 있겠죠. 1,0, 2,0. 이까진 찬치. 그 다음에 이 직선상에 있을 수 있냐는 건데 얘는 여전히 기울기가 1입니다. 그래서 1만큼 증가했을 때 1만큼 증가한 마이너스 2,1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칸 올라가 한 칸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1,2가 될 텐데 계속 여기밖에 못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두 개 더 추가가 됐겠네요. 읽으세요. 그럼 얘는 아까 처음에 네 개 추가됐었는데 거기에다 또 몇 개 더 추가된 거야? 네 개 더 추가된 거죠. 그럼 일단 이렇게 씁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조금 규칙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4까지 한번 가볼게. 자, 4까지 가면 여기 0,4일 거고 여기 마이너스 4일 거고 여기는 4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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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질 건데 맨 초창기 멤버들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애들 몇 개 더 추가?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 이 기울기가 1이어서 얘 바로 위에 이 좌표가 정수좌표고 얘 바로 위에 좌표가 정수좌표고 얘도 정수좌표가 될 수밖에 없다. 대칭선 때문에 여기도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4개씩 또 추가되는 거라서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사실상 안 구해도 상관없겠죠. 자, 이건 이제 등차수인 겁니다. 4고요. 여기 8이고요. 그 다음에 4, 3, 12, 그 다음에 4, 5, 20 이렇게 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안까지 합은
그냥 노가 초대고 4, 8, 12, 16, 그 다음 몇인 거야? 20 있었냐고. 16, 20이고. 자,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얘들아? 등차 수열을 차례대로 다섯 개 더한 거죠. 그럼 중간에 얘가 등차 중항이 됐을 거 아니에요. 12. 12가 그 이 숫자들의 이제 12를 쓴 거야. 12가 이제 그 뭐야? 그 평균인 거고 몇 개 더하는 거예요? 다섯 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이 되는 거야? 60 이렇게 되는 거죠. 하실 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70번 갈게요. 요거는 연습 문제입니다. 자, 0이 아닌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세수 요거, 요거, 요거도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자, 세수가 등차수열, 세수가 등차수열, 뭐 써야 되겠어? 등차? 그치, 등차 중앙을 써야 돼요. 자다 일어난 거 아니지? 아니지? 자, 자, 이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에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그냥 무조건 등차 중앙입니다. 몇 B는? 옳지. 몇 더하기 몇? 옳지. 그 다음에 세수, 요것도 등차수열이 이룬다. 그럼 몇 B는? 뭐 더하기 뭐? 그래, 이렇게 되는 건 거야. 두 개 연립해란 얘기 아니야. 2분의 A 플러스 B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문자가 3개인데, 그 다음에 이 모르는 문자는 3개인데, C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A랑 B랑 C를 정확하게는 못 구해요. 비율을 찾는 겁니다. 문자를, 한 문자를 통일만 하면 약분되면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소고를 해보자. 여기 그냥 2배 할게요. 4B는 2A 더하기 2C. 자, 뺄게요. 빼면은 0. 빼면은 뭔 거야? 마이너스 3C가 된다. 그러니까 2A가 3C라는 거고, 뭐, 뭐를 뭐로 바꿀지 모르니까 일단 2A는 3C라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거해보자. 이 두 개 그냥 바로 더하면 C 소거된다, 맞죠? 두 개 더해보면은 몇 B는? 6B는 몇 A? 5A 이렇게 된 거네. 자, C를 두 개 찾아냈고요. 지금 공통 문자가 A입니다, A. 그럼 C를 A로 표현할 거고요. C는 몇 분의 몇 A? 3분의 2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B를 A로 나타낼 거예요. 몇 분의 몇 A? 그치. 그럼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C는 3분의 2A이고요. 그 다음에 A는 그냥 원래 A이고, B는 6분의 5A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6 다 곱해버리면은 A가 다 날아갈 거고, 6 곱해주면은 4분의 6 더하기 5가 돼서 4분의 11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이렇다. 두 수열의 제 10항이 같을 때 상수 k 값을 보여주세요. 이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자, 우리가 그 등차수열의 합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냐면, SN이 만약, 이따 여기 쓸게요. 2차식이고, 무슨 항이 없으면, 상수항이 없으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나올 거예요. 요거 했었죠. 자,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있으면은, 그래도 등차수열이랑 연관이 있는데, 대신에 첫째 항부터는 출발을 못 하는 거고, 둘째 항부터는 가능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그러니까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다는 얘기인 건 거 아니야. 그럼 첫째 항은 우리가 못 써먹지만, 두 번째 항부터는 우리가 일반항을 세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해볼게요. 잘 봐. 여기 있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공차를 뭐로 나눈 거였어? 2로 나눈 거였어요. 그 지금 얘 공차는 몇인 수열이 됐단 거야? 2인 수열이었단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없애고 보랬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요거 없애고 보면은 S1은 그럼 몇이었다는 거냐면, 여기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 플러스, 그치, 1 플러스 K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곧 A1이었겠죠? 이게 깨지기 전.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AN 바로 세워보자.
자, 공차가 이니까 몇 n? 옳지. 자, 1 집어넣었을 때 요놈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1 넣었을 때 2가 지금 있는 거니까 1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란 어떤 애가 있으니까 더하기 k 붙여주면 되는 거죠. 대신에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만든다? 두 번째 항부터 만든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다른 합이니까 tn이라고 쓸게요. 자, tn은 2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이네.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이렇게 됐으면은 첫 번째 항부터 뒤차수열이었을 텐데 지금 상수항 있는 거 보니까 아, 첫 번째 항은 우리가 그 등차수를 못 쓰는 거고 대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항부터는 공차가 몇일 것이다? 4다. 와, 나 이거 지금 네 개째인데. 자, 4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찾아볼까? B라고 할게요. 자, T5. 1 집어넣으면 여기 버리고 넣어야 돼. 버리고. 1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지. 그게 깨지기 전의 이 1, 그 첫 번째 항이었을 거라는 건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럼 BN에 대해서 세우겠습니다. 자, BN은 공차가 몇이고? 4N. 옳지.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그치. 여긴 대신에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하다. 첫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근데 얘가 뭐라 했냐면, 이 N항까지의 합이 각각 요거, 요거인 두 수열, 두 수열에 제 몇 항이 같대요? 10항이 같다는 거는 상관없죠. 첫 번째 항이랑 전혀 무관하잖아요. 요 1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A10은 몇이냐면, 여기 10 모아볼까? 그럼 몇 더하기 몇? 옳지. 그럼 여기 10 집어넣으면 몇이게? 35. 35가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K가 35 빼기 19 되신 거예요? 16. 어, 그치. 16이 되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합에서 일반항을 유도하는 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꼭 시험 칠 테니까 꼭 공부하시고요. 자, 75번 해봅시다. 자, 수열 1부터 n까지 어떤 항이 들어간 거랑 그 다음 2. 이 순서대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해볼게요. 얘를 b1이라 할게. 자, 그 다음 여기 n개 있으니까 얘는 b 몇이라고 할 수 있어? n 플러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썼었냐면 이 bn 플러스 2에서 b1을 빼고 그럼 몇 d가 나옵니까? n 플러스 등차수열이니까 1d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뺀 게 2에서 1 뺀 거니까 몇이 된다는 얘기인 건 거야? 2에서 1 뺀 거니까 1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요 식 하나 얻어냈고요. 이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A1부터 AN,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합이 27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이까지 괜찮죠? 자, 근데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 등차수에 썼을 때 A2, A3, A4, A5 요까지 해볼까? 자, A1이랑 A6을 더한 거랑 A2랑 A5를 더한 게 어떻다고 했지? 같고 A3랑 A4 더한 것도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실 A1이랑 AN, 그러니까 개수가 지금 몇 개인 거냐면 N개인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짝수개면은 1이랑 2를 더한 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이랑 2를 추가해도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인 건 거 아니야. 이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몇이란 얘기예요? 옳지, 3인 거예요. 1 더하기 2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네 두 개 더한 것도 3일 거고 A2랑 AN-를 더한 것도 3일 건 거예요. 이까지 돼요. 그리고 얘네는 그냥 등차수열의 N항까지의 합이 된 거죠. 됐나요? 그럼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의 합을 내가 알았으니까 저건 내가 합공식 써주면은 2분의 이거 첫 번째 마지막 항목 합이 3이니까 3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되는 거야? N을 해주면 되는 거. 이게 등차수열 합 아니야. 그게 몇이 나왔단 얘기야? 27이 나왔다. 자, 그럼 N은 27 곱하기 3분의 2가 되면서 몇이 되는 거죠? 1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할 수 있겠어? 아, 그럼 N은 18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다시 18 집어넣어주면 19 곱하기 D는 몇이구나? 1이구나. 그럼 D가 뭐분의 뭐? 19분의 1이다. 그래서 나한테 풀어라는 게 N 더하기 19D였는데 N은 18이 나온 거고요. D는 19분의 1이라서 1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조금 보는 눈을 키우세요. 아, 이렇게 더하면은 같으니까 저것도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답이 결국 3이었겠다. 처음엔 잘 안 돼도 공부하다 보면은 눈이 킵니다. 자, 77번 해볼게. 자, 제3항이 17이고 제2항과 7항의 비가 4대1인 등차수열. 저거는 정보를 이용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좀 알아내셔야 돼요. 자, 제3항이 17이다. A3은 17. 자, 그 다음에 A2랑 A7의 비가 4대1이다. 그 말은 4A7은 A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나는 공차만 알아내면 될 것 같거든요. 일반항 세우는 거. 왜냐면 문제가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냐는데 앞에서 이거 풀어봤죠? 아마도 얘는 그 양수에서 출발해서 공차가 음수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양수까지 합한 게 합의 최대다라고 해서 계산하는 그 문제인 거예요. 자, A3이 몇이라고 했어? 17이라고 했으니까 저 A3을 기준으로 얘네 식을 한번 세워볼게. 자, A3 입장에서 A7은 몇 D를 더 해야 나오는 거죠? 4D, 그치? 그 다음에 A3을 기준으로 17에서 A2는 D를 몇 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빼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얘 정계하자. 17 곱하기 4는? 68. 68 더하기 16D가 될 거고 17 빼기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17D. 자, 17 빼기 68 몇이게? 마이너스 51이다 얘가, 그제? 그럼 D가 몇인 건 거야? 마이너스 4. 와. 자, 그럼 D 찾았고 A3 알고 있고, 자, AN 세워볼게요.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AN은 몇엔? 마이너스 3엔. 자, 3 넘었을 때 17 나오게 줘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몇이게요? 어? 20어? 20? 마이너스 9인데 여기 17 나오게 줘야 되니까 몇인데 얘들아? 9... 몇이라고? 아이다 아이다 맞다고? 몰라 아니잖아 6 아이가 맞지? 응 자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6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 나왔고 지금 세 번째 항까지도 양수니까 계속 줄어드는 수열이 되는 겁니다. 양수에서 출발해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계속 작아지다가 언젠가는 무슨 수가 될 것이다? 음수가 될 건데 그럼 언제까지만 더해야 되냐면 딱 양수까지 더한 합이 합의 최대값이다. 요거였죠. 그러면은 이 AN이 언제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는지 요걸 찾으시고요. 3N이 26보다 커질 때 3분의 26이니까 얘는 8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몇 번째 항부터 음수라는 거야? 그치. A. 제 9항부터 이제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이거는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만 구하랬네? 제 몇 항? 8항. 마지막 양수인 항? 제 8항. 얘만 써주면 되네요. 다시 해보지 뭐. 아까 그 확인책 보고가 쉽네. 79항. 자,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은 2fn이다. 뭐야, sn은 다 구해진 거네. 여기 두 배에서 써볼까? 마이너스 몇 n제곱? n제곱 플러스 6n. 와, 이거는 몇 차식인데다가 sn이? 2차식인데다가 뭐도 없어. 항상 돕네. 그럼 무슨 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D가 몇이 낸 거야? 마이너스 2다. 자 첫 번째 양 곧 S1인데 여기 1 집어넣으면 몇이 나오죠?
5가 나온다. 그래서 a에는 몇 n? 마이너스 2n에다가 1 넣어서 5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다 a 6 구해라. 요 6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2 나오게 7. 할 수 있지? 80번. 아하. 이거는 왜 뭐 그러냐면 진짜 필수 예제를 편집하다가 마지막 거를 자꾸 안 넣어가지고 이거 알잖아. 그래서 방금 묻혔거든요. 무슨 마지막 거 이거. 자, 요거를 우리가 그때 풀이를 못 하고 넘어갔어서 자, 얘하고 뒤에 거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첫째 항이 1이 두 등차수의 a, n, b n의 공차가 3과 마이너스 1이다. 자, 일단 a, n과 b, n이 공차도 알고 있고 첫째 항까지도 다 좋기 때문에 뭐 수열은 완벽합니다. a, n 일단 나열해볼까요? 자, a, n 수열 내가 나열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첫째 항이면 1,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래요. 그 다음 숫자 몇이게? 그렇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BN도 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BN도 마찬가지로 첫 장이 몇이래? 1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1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등차 수열 두 개를 이용해서 새로운 수열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다가 두 배를 한 다음에 B를 더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천천히 한번 진행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한번 두 배를 더해보자. 여기 수열 쓸 테니까 그게 어떤 수열인지 한번 보세요. 자, 요 항들이 전부 다 두 배 돼서 그냥 밑에 써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두 배 하면 몇이죠? 여기는 20, 26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2에서 8까지 몇이 더해진 거야? 옳지. 여기도? 자, 보시면은 이게 여전히 등차 수열인 거예요. 위에 거랑 비교해보시면은 첫째 항이 몇 배가 됐고 두 배가 된 거고 얘 공차가 몇이었어? 그것도 몇 배가 된 거야? 두 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수열에다가 내가 몇을 곱해주면은 첫째 항이 두 배 되고 그러니까 모든 항이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첫째 항도 두 배, 공차도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등차수열이고. 자, 그런 등차수열 두 개를 또 한번 더해볼게요. 방금은 어떤 등차수열에 배를 해본 거고요. 밑에 거는 등차수열에 한번 더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2an 더하기 bn 이게 나오게 되는 건 거예요. 자, 두 개 더해보자. 몇인 거야? 두 개 더하면 8.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얘 몇이 더해진 거야? 얘 두 개 더하면, 뭐래? 몇이 더해진 거죠? 얘도? 오, 이것도 등차수열이네. 자, 위에 거랑 무슨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자, bn의 공차는 몇이었게? 마이너스 1이었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끼리 더해가지고 3이 나온 걸 거고 공차를 보니까 공차끼리 어떻게 돼가지고 새로운 공차 나온 거야? 더해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내가 변화를 주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첫 번째 항도 그냥 두 배 되는 거고 공차도 같이 두 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아, 첫 번째 항이 두 배 됐을 거고 공차도 두 배. 얘가 3이었어? 그럼 이 공차는 6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는데 등차수열은 그것들끼리 더해도 어차피 등차수를 유지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얘 첫 번째 항 더한 게 첫 번째 항이 됐을 것이고 공차도 얘 공차가 지금 6이었고 얘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떼주면 그것들끼리 빼는 거고 더해지면 그것들끼리 더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 해보자. 2an 플러스 bn의 첫째 항부터 제 10번까지 합을 구해라. 이 짓을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얘 첫 번째 항을 바로 구하는 거죠. 첫 번째 항은 2a0 플러스 b0이었겠네. 첫 번째 항이 둘 다 1이니까 3이겠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분명히 등차수열을 유지할 건데 그 등차수열의 그 공차는 an의 공차가 3이었으니까 2 곱하기 3에다가 bn의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게 돼서 5가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5인 이 10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2분의 첫 번째 항 두 배 하시고 여기 1 빼신 다음에 공차 곱 하시고 10개 더하니까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자, 그러면은 뒤에 거 한번 더 해볼게.
해보면은, 자, 두 등차수의 AMBN의 첫째 항이 같고 공차가 2랑 마이너스 3일 때 등차수열 3AN 더하기 4BN의 공차를 구해주세요. 너무 쉽죠? 자, 얘가 공차가 2랬고 이 첫째 항이 같다는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마이너스 3이랬고 그럼 등차수열의 3배를 하고 등차수열의 4배를 한 거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여전히 등차수열일 건데 그 공차는 AN, 3AN의 공차가 몇이냐면 원래 공차가 2였어서 6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BN의 공차는 원래 BN의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서 4배에서 마이너스 12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것들끼리 더했기 때문에 공차도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6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저 꺼주시고.